전 세계 그들의 전쟁광기. 그거 패륜 유튜버 윤석열도 위험하다. 전 세계 그들의 극단적인 준동으로 말미암아 결국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민간인 학살까지 대양되면서 또다시 전 세계가 전란에 위협에 처하고 말았다. 더욱이 가뜩이나 불안정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검찰 구태따로 대통령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피자 윤석열이 패륜 극우 유튜버들의 순항에 놀아나고 있는 형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전란의 가능성이 농후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할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자금 하마스의 광기 어린 민간인 학살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극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조만간 하마스가 침공할 것이라는 이집트 정부의 첩보를 무시하고 사실상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인들을 잔혹한 터에 그대로 방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네타냐후가 알면서도 자국민을 무참히 희생시킨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바로 전쟁으로 내부 불만을 잠재우려는 그구들의 잔악한 통치 수법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긴장을 부추겨 결국 전쟁을 유발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의 만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2년 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직후 우크라이나는 고질적인 무능과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들의 내부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다. 자금 이스라엘 또한 네타냐후 정부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전국 불안이 최고조에 달해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처방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으며 결국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듯 그들의 용서하지 못할 잔혹한 극약 처방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능무식한 윤석열 그구 패륜 매국 정권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다. 페루나 윤석열은 애초에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되는 무능무식한 무리안이었기에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집권 초기부터 60%를 상회하는 부정평가를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 김건희가 녹취록에서 예고한 대로 대통령실과 내각의 사적 부실 채용으로 경제 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까지 추월당하면서 추락을 거듭했으며 이태원 참사와 오솜 참사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재난 내 그대로 노출되면서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에 처하고 말았다. 더욱이 무능무식한 윤석열이 남북긴장을 부추겨온 그구 유튜버들의 전쟁광기에 놀아나 천재타격 등 한민족의 안위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이념몰이를 통치수단으로 악용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를 자처해 북중러와 대립하면서 결국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 위협받기에 이르러 국민들이 그구 패륜 유튜버 윤석열의 전쟁광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반도 전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같이 천면한 바이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전쟁광 그구 패륜 유튜버 윤석열을 당장 탄핵하라. 하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악한 주자조작범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간악한 법기술자 한동훈을 당장 탄핵하라. 2023년 10월 17일 윤석열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이상 성명서였습니다.